주는 게 아직 낯설고 서투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주는 게 낯선 분들. 여러분, 우리가 준 것만 남습니다. 사실, 전대진 작가가 삶의 그런 터닝포인트가 참 많았지만, 제가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때 이제 독서 모임 한창 이제 시작하고 이제 열심히 할 때였거든요. 성공가도로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버렸어요. 근데 물론 다행히도 몸은 안 다쳤어요. 타박상 정도가 있고, 차가 폐차가 됐어요. 뿌연 연기 안에서 그 에어백이 터지고, 에어백 터지고, 정신이 딱 들었을 때 연기 뿌연 연기 안에서 제가 입에서 나온 첫 고백이거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사명이 남아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제첫 고백이더라고요. 그리고 다리가 막 풀리더라고요. 너무 아프다. 귀가 막삐 소리만 들리고. 이 바인더 챙겨서 딱 내렸어요. 차 안에서. 내리는데, 와, 다행히도 많이 안 다쳐가지고 집에서 통원 치료를 하는데, 제가 어느 정도 정신이 돌아왔을 때 천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일은 닥칠 수 있잖아요. 예외가 없잖아요, 사실.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닥칠 수 있는데, 처음 그때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언젠가 삶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특히 내 장례식장에서 온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어떤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은 전대진이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자산을 확보했고, 얼마나 유명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전대진이 얼마나 사랑했고, 용서했고, 그들을 품었고, 그들에게 베풀었는지, 그들을 사랑했는지, 제가 그들에게 준 것을 기억할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저로부터 받았던 꿈과 용기, 그런 영감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준 것만 남습니다. 사람이 준 것만 남을 거고, 사람들은 제가 가고 나서도 저에 대해서 자기가 받았던 것들을 회상하면서 추억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걸 또 전달하겠죠. 저는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이고 행복인 것 같아요. 그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준 것만이 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도 주는 거잖아요. 준 것만이 남아요. 주는 게 서툰 분들, 우리가 준 것만이 남고요. 주지 않으면요, 악기가 똥됩니다. 고스란히 후회와 미련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지식, 그래봤자 다 다른 사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주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먼저 세상을 향해 주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이 그게 성공도 앞당기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책들은 뭐 작가님의 좀 삶을 바꾼 책들인가요?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성경책을 제외하고 제 인생을 바꾼 책이 있는데 바로 이 기버 책입니다. 더고 기버. 특히 이 파란색 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한번 보시다시피 아주 씹어 먹었습니다. 씹어 먹었는데 씹어 먹었는데 한줄 읽어도 그대로 살겠다. 대표님 같은 경우에 여기 바로 옆에서 볼수 있는 아, 특권이죠. 영광입니다. 이렇게 진짜 씹어 먹었는 거예요. 씹어 먹었어. 그리고 이 책을 읽는 거, 내가 성장하기 위한 책으로만 읽지 않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생산적 관점에서, 생산자가 돈을 벌잖아요. 왜 자꾸 제가 기버를 강조하느냐? 봉사자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교자 되라는 말 아닙니다. 기버가 행복할 수도 있고요, 성공할 수도 있어요. 왜?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4부면 나오잖아요. 거기서 노동자가 있고, 자영업자가 있고, 사업가, 투자가가 있잖아요. 기버예요. 제공하는 사람이 부자가 돼요. 맞죠? 제공하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소비자들이에요. 맞아요. 제공하는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상품과 서비스를요. 자, 유명한 책, 부의 추월 차선.
부의 추월타산. 265에서 266페이지 펼쳐보십시오, 여러분. 그 책의 핵심을 다 놓치고 있어요. MJ 드마커가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당장 그만두어라. 대신 사람들의 필요를 쫓으라. 정서와 서비스 교란과 문제 해결과.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라, 희망을 고취하라, 문제를 해결해 주어라, 기분을 좋게 해 주어라, 서비스를 제공하라, 안전을 충족시켜라, 욕구를 해결해 주어라. 다 나와요. 교육해 주어라. 네. 편리하게 주어라. 다 뭡니까? 기버대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핵심이더라고요. 저는 이 책이 제 인생의 인생책이었고, 이 책으로 처음에 만 원짜리 독서 모임, 이제 두 번 했으니까 2만 원이죠. 2만 원짜리 독서 모임에서 출발한 거예요. 이것이 그때 만들었던 만 원짜리 독서 모임을 바탕으로 이런 이제 바인더 있죠. 네. 네, 바인더 이렇게 만들었어요, 교재를.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또 되느냐?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하시는 분을 만난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저한테 특강 요청이 와가지고 특강을 하러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제가 또 강연을 하니까. 그래서 작가님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이 자리에 못 앉는 사람들을 위해서 강연 한 번 더 해주시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저기 서초동에서 센터에서 네. 한 100여 명 앉아놓고 강연을 했어요. 네. 2시간 요청을 받았어요. 네. 그분들은 충분한 지불 능력이 됩니다. 근데 제가 돈을 안 받았어요. 왜냐? 제가 너무 기뻤거든요. 그 할 수 네. 있음이. 네. 근데 이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발 마사지기 100만 원 넘는 거 저희 어머니 선물로 드리고요. 네. 그리고 강연료를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안 받았다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가 강의를 할 때 2시간 요청을 받았는데 4시간을 했어요. 이게 제가 무료 특강 가면요. 무료잖아요. 무료. 네. 사실 유명해지고 나면은 무료는 잘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무료 특강을 해요. 섬김의 의미로. 무료 특강을 할 때 대충 하지 않습니다. 무료라고. 1시간 반 요청을 받았어요. 3시간 반을 합니다. 늘. 최선을 다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현장에서 오프라인으로 그렇게 했어요. 작가님, 이게 너무 필요한 내용인데, 우리 파트너들한테 너무 필요한데, 하이퍼포머는 뛰어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네. 연봉 1억이 넘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도 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필요한 거예요. 자,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대로 성장할 사람들을 보면 안 하는 거 보면 답답해요. 그쵸. 또 거꾸로 성장할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너무 말을 쉽게 하는 것 같고, 네. 뭐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네.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이 두 사람 말을 다 알아듣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언어 능력이에요. 복잡한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공했는 사람들의 말도 알아들어요, 저는.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막히는지 명확하게 알아요. 이거 설명이 가능하니까 이분들한테도, 이분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래, 내 말이 이 말이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 이렇게 쉽게 얘기해 주면 되지.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래가지고 양쪽에서 필요하니까 잠깐 이거 교육해 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교육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자, 만 원짜리 독서 모임에서 출발해서 내가 책 읽는 거에서 교재가 돼버렸어요. 이걸로 첫 출발이 이때 한 3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났죠. 근데 이걸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꾸 디벨롭 하니까 팀원이 붙으면서 네. 이렇게 이제 공식적인 이제 교재가 됐어요. 네, 네. 교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또 기업에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요청이 오더라고요.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과정, 책을 읽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을 저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사는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 사업을 안 해요. 하지만 요식업에서도 저는 요식업이 제가 평생 할 분야는 아니지만 그 분야에 책 50권 읽었어요. 적어도 내가 어느 분야를 하려고 하면요. 최소 50권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읽고 하세요. 천지 차이입니다. 50권 읽었던 것처럼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안 하지만 적어도 나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줄 책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분야의 창업주의 책, 그리고 그 분야, 자, 쉽게 말해서 배달의 민족을 만드는 사람 책. 네. 배달의 민족 안에서 배달의 민족 대상 만든 1등한 사람. 그렇죠. 그리고 이런 배달 예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책. 맞죠? 세부류로 쪼갰어요. 창업자의, 창업주의 책, 그 세계 안에서 1등의 책, 그리고 그 세계 자체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책. 요 세 가지로 쪼개가지고 있잖아요.
암웨이였거든요. 그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거기서 창업주의 리치 디보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 리치 성공학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막 씹어 먹은 거예요. 네. 이렇게 책을 100권 샀어요. 그 사업을 안 하는데. 100권을 사가지고요. 어떤 일을 했느냐.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네. 네트워커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 자세히 안 볼 거예요. 네. 네, 안 보여줄 겁니다. 그러니까 네. 보시다시피 야. 창업자의 책, 여기서 1등한 사람들의 책, 나카지마 가오로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세계 자체에 대한 책, 씨앗 도서. 네. 사람들의 성장을 돕죠. 왜냐? 그 세계 자체가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자기 개발과 모임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책으로 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기준을 만들어줬어요. 매뉴얼을 만들어줬어요. 위대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알아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계에서 또 1등이신 분들도 만났고 네. 또 이제 다양한 뭐 애터미도 있고 많잖아요. 그쪽 세계에 있는 분들에서 자꾸 높으신 분들하고 자꾸 연결이 돼요. 강연을 가면 거기서 감동받으신 분이 또 알고 보니까 또 네트워커였고 또 높으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 또 초대가 오고 야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세상은 언제 어디서 기회가 올지 몰라요. 심지어 이런 적도 있었어요. 택시를 탔는데 네. 택시를 탔어요. 제가 그때 막 바쁜데 강연 마치고 빨리 가는데 10시 57분이 막차예요. 네. 근데 그 카카오로 찍었으니까 가는데 도착 시간에 10시 51분이 뜨는데 아이고 안심하고 있는데 앞에 사고가 난 아니 그 공사를 하고 있는데 네. 아 이거 어떡하나 이거 똥줄 타는 거예요 지금. 네. 어떡하나 어떡하나. 네. 근데 그 기사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강연하는 분, 강연하는 사람이고 책 쓴다니까 책은 어떤 거 하냐고 인터뷰하시는 듯이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하는 사람입니다 하니까 이분이 아 그랬구나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가 이제 검색을 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되게 귀한 분이 타셨네요 라고 하면서 혹시 명함 하나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때 마침 딱 명함이 네. 한 게 있었어요. 네. 명함이 한 게 있어가지고 또 책도 신간이 하나 딱 있었는데 네. 아 다름이 아니라 제 아내가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고 높으신 분이네요. 오. 본인도 금융권에서 높은 자, 네. 곳에 계시다가 오래 퇴직하고 소일거리사만 택시하고 계시고 또 친구도 되게 유명한 좀 높으신 분이래요. 그래가지고 추천을 하려고 한다. 네, 추천을 하고 싶다 하면서 또 알고 보니 제가 또 크리스찬인데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언제 어디에서 기회가 올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하나 나눠드리고 싶어요. 준비와 기회가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0 곱하기 1억은 0이에요. 근데 1 곱하기 1억은 1억이잖아요. 0과 1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 어떤 좋은 기회가 와도 살릴 수가 없고 잡을 수도 없어요. 왔는 줄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삶은 우리에게 10을 줄 수도 있고요. 100을 줄 수도 있고 1억을 줄 수도 있어요. 100억을 줄 수도 있어요. 곱한 값만큼의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0을 1로 바꾸던 거라 생각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말 성장에 도움이 되는 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와 기회가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마지막 말씀 해주실까요? 네. 네, 장시간 동안 정말 부족한 사람의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마지막으로 전달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심어야 거두고요. 심은 것을 거두고요. 심은 만큼 거둡니다. 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심잖아요? 그러면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그것의 열매를 거둘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그대로 살아내잖아요? 그 책에서 나온 내용의 내용대로 살아내면 그 책에서 말한 대로 여러분들 삶에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심은 만큼 거둔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인풋을 했느냐 또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아웃풋 나아가 타인의 삶에 가치를 창조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얻게 될 보상이 결정될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진정한 가치는 여러분들이 받은 것보다 얼마나 많은 가치를 사람들에게 주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이 얻게 될 보상과 수입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그 도움이 그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이냐에 따라 결정될 겁니다. 여러분, 수익은 가치의 메아리입니다. 부디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를 창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반드시 해낼 거라는 믿음의 저자 전대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